드와이트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정말 지쳤어, 이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이 어려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없이 살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만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저 재미있게만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때 눈에 탁 뜨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해도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다르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더 놀랍죠. 그렇죠? 아,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줬거나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놀랍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놀라워 보여도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품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이 바뀌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 다루게 되는데 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입니다. 맨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열매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절제의 열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중요도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전체는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품인 거예요. 절제는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 독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절제의 열매와 같이 가야 되고 기쁨의 열매도 절제의 열매와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아홉 가지 열매가 다 하나이지만 절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인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별히 이 절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이걸 예수님은 강이, 내 속에서 강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아시죠? 네.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네. 만약에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오늘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이끄신 거니까 정말 믿으시는데 전혀 장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고는 살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비로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를 성령 체험이라 또는 은사체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 순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로 방언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에게 드러나는 순간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도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다 진리인 것도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움과 기쁨이 우리를 너무나 크게 충격을 주지만 잘못하면 이 은사에 매이게 됩니다. 은사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은사가 너무 놀라우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보다 그래서 나타나는 은사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또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어떤 체험을 구하고 어떤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은사 체험한 사람과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역사하는 은사만 보는 거죠. 그때 다른 영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으로 끝나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은사만 자꾸만 바라보니까 악한 영도 그런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서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돼. 은사가 나타날 때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주님이세요. 여기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게 절제의 열매예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반드시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기 원하는데 그런데 너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아주 좋아요. 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엔진을 가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절대로 좋은 차가 아니죠. 위험한, 진짜 위험한 흉기이죠. 엔진 출력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는데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큰 영적인 미혹이 많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에요.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실제로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때 그 분별을 받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반응도 뜨겁고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부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은 내심 그런 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기 원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훨씬 더,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사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젠 주님은 상관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함께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문을 많이 냈는지 구름같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어떤 반응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다음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차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한다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왔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 아, 지금 기적 같은 떡을 또 만들어 주실까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 나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진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몰려온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떡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다고 그러고 다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한도 끝도 없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떡보다도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영생이죠. 영생의 말씀. 여러분, 성찬, 저 오병이의 기적이 더 커 보여요? 성찬이 더 커 보여요? 오병이어요. 이럴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찬보다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워요. 성찬이라 그래요. 뭐 배도 부르나요, 그게? 시간만 걸리지. 실속도 하나도 없는. 그저 떡 조각 하나. 그저 조그만 잔에 그런 잔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성찬 잔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성찬을 하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아직도 성찬해 주는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게 좀 내겐 필요하다고 안 되니까요.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보다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었거든요. 이게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은혜나 은사를 적게 하시려고 함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비교가 안 되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절제를 하게 하시는 것. 아무리 그럴듯한 교회 사역, 교회가 외적으로 아무리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도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의 수를 계산하게 돼. 성령 집회 때도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나, 그건 이 집회를 어떤 집회였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 자신도 그걸 놓쳐버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좋은 은사예요. 또 귀한 일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절제시켜요.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때 솔직히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하려고 하시나? 무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 너무 막연하고 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떤 드러나는 은사를 절제하고 오히려 너무 막연해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들에 향하여 칼을 휘둘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얼마든지 천사 열두 군단이에요. 천사 하나도 아니고 그 천사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어요.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천사 열두 군단하고 십자가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답 찾는 데 선수니까 십자가이죠. 그런데 아직도 실제적인 믿음의 수준은 열두 군단이 되는 천사가 나타나면 훨씬 더 놀랄 사람이 많아요. 절제가 아직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절제예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지옥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절제예요. 왜? 이기려고, 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절제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복을 주실 수 있기 위하여 반드시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 할때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 좋은 것이라고 무한정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 좋은 거죠. 운동 중독증이 있더라고. 하루 종일 운동하는 사람. 사실 병이죠, 병. 어떤 분이 그냥 어떤 장로님의 딸만 계속 낳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야로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때부터 딸은 존재가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자면 방에 들어가서 그 자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당신도 잠을 잘 죠. 회사에 나가서 집에 계속 하루에도 몇 번을 전화를 하는지 몰라. 애잘 있냐? 바깥에 나가서 논다. 그러면 어떻게 노는지 가봤냐? 아유, 잘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불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바깥에서 노는데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니. 빨리 나갔다 와라. 잘 놀고 있는지. 한 번이 아니고 그게 하루에 몇 번이 되니까 아내도 그렇고 딸들도 막 아빠 너무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나 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떤 아들인데? 아니, 내가 너무한 거야? 너희들이 너무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지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집에 하루를 쉬는 날 아들을 보게 되는데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겠다 그러네. 나가서 놀으라고 그래놓고 몇 번을 나가서 본지 모릅니다. 잘 노나. 조금 있다가 또 쫓아나가가지고 잘 노나. 그러다가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지금 어디다 정신 팔고 사냐? 내 아들을 내가 지키냐, 내가 지키냐? 도대체 너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냐? 아들을 하나 얻었다고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때서야 장로님이 자기가 심각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은 그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가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딸들이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딸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아, 딸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리고 그 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런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아, 왜 사랑에서조차도 절제가 필요한지.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했다가 형제들 사이에 대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도 생긴 거잖아요. 그 원인 제공은 야곱이 한 거예요. 너무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인 거예요.
절제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감정대로 다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지난 수련회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만약에 어느 여행을 갈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방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쁘실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기쁘겠죠? 아니에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왜 이유가 뭐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혼자 방 쓰면 나 혼자서 그냥 눕고 싶을 때 눕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뭘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참 담임 목사랑 같이 있으면 매사에 그냥 목사님 하잖아요. 잡시다 그러면 그냥 자야 되는 거죠. 7시라도 자야 되는 거죠. 아우 나도 졸렸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힘들죠. 정말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24시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건 더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주님과 24시간 같이 살아요. 이게 진짜가 된 사람이 절제의 열매가 열려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의식이 돼요. 그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그 핵심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숨 막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걸 알아야 돼요.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행동했고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온 인류가 죄를 얻었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것은 함께 안 살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는 너무 이상한 거지. 이 남자가 왜 이 방에 그냥 있는 거야? 저 여자는 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같이 이 밤 늦게까지 여기 있는 거지? 처음에는 서로 의식이 되죠. 결혼하고 이제 막 이제 신혼살림을 했을 때는 피차가 너무 의식이 되죠. 야,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없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본인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요. 둘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 그게 부부죠. 우리 주님과도 똑같아요. 더해요, 더해. 부부 사이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에요.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출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요. 그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이제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은 거기서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는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도 느껴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핵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김영목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에 대한 글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은 내 나라는 이제 끝나게 하소서. 이게 절제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의 열매는 그저 결심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도 있는 거죠. 지난번 호주에 갔다가 거기 호주에 계시는 형주민 목사님 통해서 그 호주에서 어느 교우가 경험했던 일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그 양이 새끼를 낳다가 죽었어요. 어미가. 새끼는 낳는데. 어미 잃은 양을 할 수 없이 집에다가 엄마 노릇 해가면서 이제 기른 거예요. 우유를 먹여가면서. 그러나 양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 집에서 데리고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양 기르는 목장에다가 그 양을 이제 보냈죠. 거기서 살라고. 근데 보고 싶어요. 그 새끼 때, 갓난 새끼 때부터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정이 들었고 어떻게 잘 지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낸 그 목장에 갔습니다. 양떼들이 쭉 저기서 풀을 뜯고 있는데 뭐 어떤 양이 그 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많이 커서 다 그게 그 양 같고. 근데 울타리에서 그 양떼들을 향하여 그 처음 갓난 새끼 때 그때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던 그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양 두 마리가 딴 양들은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풀뜯어 먹고 그냥 있는데 양 두 마리가 돌아보더니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양이에요. 한 마리가 자기가 그 갓난 새끼 때부터 길러줬던 그 양.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애인이래. 여러분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분도 있고 지금도 혹시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게 한 그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내가 내려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분별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막 뒤섞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생각이 있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께 물으면 주님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분별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애매하면 써보세요. 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말씀으로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이 깨우쳐 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거칠게 조금 힘든 느낌도 들 정도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꾸준히 여러분이 해나가면 그 다음에는 금방 알아요. 아, 지금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구나.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아,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휴대폰에 애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 그러면 아무개구나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들어보면 알죠. 그죠?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얘인지 아닌지 하도 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걸 매일 기록을 이렇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다가 예수를 은삼시 팔아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탐심을 주는 마귀 생각을 품었다가 헌금하고도 죽어 나갔잖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끝났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건 열매예요. 그죠? 사과 열매는 뭐 꼭 커야 사과인가요? 꽃이 떨어지고 조그만 사과가 맺어도 사과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누구를 아, 사랑해야 되나 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봐. 사랑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열매가 맺은 거예요. 아주 작지만 열매가 맺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 안 되지.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게야. 주님은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그렇죠?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열매 같지도 않은 것뿐이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면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작으냐 크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커져요. 풍성해져요. 이미 맺어진 열매가 비로소 아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진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열매는 본인도 사실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맺어야 되겠다. 희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화평함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내가 사랑을 맺어야지, 희락을 맺어야지, 오래 참음을 맺어야지, 내가 충성을 맺어야지. 그렇게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양자 삼았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손양원 목사님께 보낸 편지예요. 아버님 전상서, 천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이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 거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열두 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신학교에서 손양호 목사님에게 보낸 안재선의 편지입니다. 그 두 아들,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기적이죠, 정말. 완전히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렸죠. 이런 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손양호 목사님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성일기 제자훈련 과정 중에 이 성령의 열매 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것,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삶은 뒤돌아 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인이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난산 중에 난산인 어떤 산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사나 간호사나 다 뭐라 그래?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네. 이제는 그만해. 네. 꼭 애 낳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쉬세요. 네. 힘 빼세요. 그냥. 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애 낳기 막바지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에게 주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잔인하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왜? 그 길밖에 길이 없잖아.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고. 하여튼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 조금 더 힘을 내는 것밖에 길이 없다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에는 뒷걸음질은 끔찍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더 나가는 것 길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 확 달라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더 나가면 또 확 달라진. 영생을 쓰면서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장애물 많아요. 아, 이건 못할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와요.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 애 낳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할까 봐 그랬다간 다 죽어요. 길은 조금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탁 출산을 하고 나면 그렇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던 그 산모가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져.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여인일 수 없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열매 맺는 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인 이 성품의 변화가 제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홉 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시오. 정말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조차도 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결단하세요.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지만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지만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